안녕하세요. 아로케이크 여정입니다. 오늘은 샤넬백 케이크 제작 영상인데요. 이 케이크는 한창 유행일 때 일주일에 몇 개씩 만들었던, 특히 엄마 생신 케이크로 정말 잘 나갔던 디자인입니다. 샤넬백 케이크는 단순해 보이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예쁘게 만들 수 없는 케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자, 볼게요. 사각 케이크 아이싱, 또 일정한 두께와 간격으로 라인 그리기, 글씨 쓰기, 장미꽃 짜기. 이 네 가지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혹시 레터링 케이크 창업 준비 중이신가요? 이 케이크 잘 만드시면 창업하셔도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샤넬백 케이크를 퀄리티 있게 시간 안에 잘 만든다면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한 분이란 얘기예요. 2019년도부터 창업반을 통해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건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기본기보다도 스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수강생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수업을 듣고 창업을 계획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개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케이크를 접하는 분이라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레터링 케이크는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행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레터링 케이크샵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계속 바뀌는 유행 디자인보다는 기본기에 집중하셔서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샤넬 케이크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레터링 케이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준비 중인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샤넬 케이크 제작 계속 해볼게요. 샤넬 로고가 들어갈 버클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요. 가방 전체의 모양은 라인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팁은 4번 팁 사용했고요. 라인을 두 줄씩 겹쳐서 그리는 이유는 입체감을 살려주고 쉐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앞쪽 가방의 입구 부분 있죠. 입구 부분을 라인으로 한 번 더 따주면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팁 사용했습니다. 버클 부분도 한 번 더 깔끔하게 라인으로 정리해주고요. 이제 샤넬 로고 그려줄 건데 로고의 형태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비율이.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하고 위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표시해둔 부분에 핸들을 그려줄 거고요. 저는 제 걸 보고 만듭니다. 가방의 본체의 비율과 맞는 굵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네,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104번으로 샤넬 이름이 적혀있는 태그를 만들어줄 거고요. 핸들의 체인 부분은 노란색으로 조금 귀여운 무드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이름인 샤넬을 적어주시고요.
샤넬 이름 적을 때도 그 브랜드 특유의 글자체가 있잖아요. 그 글자체에 가깝게 적어주시면 받는 분이 훨씬 더 좋아하세요. 이제 요청해주신 문구를 아래쪽에 예쁘게 적어주시고요. 글자는 깔끔하게 예쁘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샤넬 하면 떠오르는 장미 있잖아요. 그 장미를 크림으로 파이핑해서 표현해줍니다. 저는 보통 세 송이 정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고요. 화이트만 가지고 만드는 장미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좋지 않으면 실수한 부분들이 금방금방 눈에 띄어요. 조금은 더 신경 써서 파이핑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고요. 요거는 샤넬 장미인데요. 비누꽃입니다. 손을 씻는 그 비누 아니고요. 저희가 플라워 상품도 제작하고 클래스도 하다 보니까 같이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픽업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케이크, 꽃,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정아로였습니다. 또 만나요.